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편의문법 3점 플러스 69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ET10-3-3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제네요. 유형 문제 10번에 세 번째 문제니까요. 홍익대학교 2004년도 이렇게 문제고요. The language spoken by Alaskan Eskimos. 알래스카의 그 에스키모인들이 말하는 언어들, 그리고 아, 또 있네요. Inuit of Northern Canada. 북 캐나다의 이누이트 족들이 쓰는 말들은 아, 여기 정동사 아가 나오네요. 답이 바로 C번이네. 시뮬러 형사니까 소우료죠. 서치는 형용사를 꾸미지 못하죠. 답이 C번이네요. So similar, 너무나 먼모해서 as to be mutually intelligible, 서로 이해가 된다 이런 거죠. So as to be are to to죠. 서치는 so로 바꿔야죠. 형용사는 so로 수식을 한다는 거죠. 자, 핵심 문법으로 가볼까요? 신문법으로요. So as to be죠. He worked so hard. 시험에 붙었다. So hard that 그래서 그는 시험에 붙었다. 이런 거죠. So arrived so early as to get good seats. 일찍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얻었다는 거죠. Could get을 쓰면은 목적 용법이 되니까 so 아, 목적 용법도 안 되네. 지금 so와 early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면 so that 붙어야죠. 이거 아무튼 could에서 쓰면 안 되겠죠. Too windy, 바람이 너무 세서 too 뭐뭐 할수 없었다죠. So windy that he could not go out. So that을 전환할 때는 not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This stone is too heavy for me lift.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들수 없다. Lift의 목적어는 주절에 조인 this stone과 같으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This is so heavy that I cannot. not를 포함할 수 있지만 lift it. 요번에는 두 개의 절임으로 반드시 목적을 다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He's not so foolish as to believe it. 그것을 믿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정도를 표시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 이번에는 중앙대학교 2010년도 문제네요. 연습 문제로 들어왔어요. 연습 문제 10-1번인 거죠. 전체적으로는 439번 문제고요. If you ask native speakers of English, 영어 모국어 화자에게 how the language is changed, 오늘날 언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을 묻는다면, after hesitation, hesitate는 양적 형 명사인데 지금은 불가사 명사로 쓰이고 있네요. 주저한 후에 그들은 아마도 언급할 거다. 새로운 어휘들. vocabulary가 불가사 집합적 불가사 명사로 쓰이겠죠. 오와 어쩌면 근데 여기 콤마로 삽입적 병치를 시켰네요. 어쩌면 some change in pronunciation. 역시 pronunciation은 양적형 명사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뭐뭐의 관점에서의 변화니까 인담의 불가사 명사로 쓰면 됩니다. 변화들을 아마도 언급하겠지만 it is unlikely 일것 같지는 않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집합적 불가사 명사로 쓰이는 답은 C번이네요. will be appeared 안 되겠죠. appear는 나타나다니까 수동태니까 그냥 appear로 써야 되겠죠. be appeared를 appear로 on the agenda 그 안건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이 없다 이런 거죠. 틀린 게 없다. 답은 C번이 되겠죠. will be appeared는 will appear로 되죠. appear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자동사죠. hesitation 양적형 명사 brief라는 게 나오면은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가상명사로 쓰이네. 잠깐 주저한 후에 그는 옛내라고 대답했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물었고 망설인 후에 그는 결국 아버지에게 그 사건을 얘기했다. 삽입적 병치, 이것도 나중에 병치감 다시 배웁니다.
pronunciation 이것도 양적 형용사지만 인다면 대상을 한정할 필요 없으므로 불가산 명사로 사용해요. 그래머도 집합적 불가산 명사로서 그냥 문법, 우리말로는 그렇지만 영어로는 the set of rules의 규칙, 언어의 구조를 묘사하는 규칙의 집합인 거죠. 또는 the way 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가산 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A book explains the rules of 언어의 규칙을 설명하는 책인 거죠. 문법 책이 되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으로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한국어 440번 문제를 보기로 하죠. This is the most, worst는 과거의 예정인 거예요. 과거 예정이나 운명, 뭐뭐하게 된다, 이런 거죠. Is the most, 가장 중요한 도구들, in creating a unified, 통일된 중국 문화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들 중에 하나로 판명되게 되다, 판명되다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many of the ancient characters, 그 중국의 많은 중국의 고대 글자들의 많은 것들은 are remain 단지죠. remain은 이형식 동사죠. 그냥 remain in use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거죠. 수동 불가능한 동사죠. are remain들은 remain이 돼야 되겠죠. 이형식 동사로 수동태가 쓰일 수 없다. 이형식이라는 건 원래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어가 주어로는 수동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다음 문제도 뭐 별건 아니네요. 마지막 문제네요. 10-3의 열 번째 문제네요. 연습 문제. If there's one thing, 한 가지가 있다면, on which all the experts, 모든 전문가들이 인간의 성취에 대해서, 아이고, 너무 굵으네요. 인간의 모든 성취에 대해서, agree, 네? agree on이 가능하냐? 뭐뭐에 관하여면, 뭐뭐라는 사실적 내용에 동의하다 그러면 with고요. 뭐뭐하는 것을 따를 거다 그러면 to를 쓰는 거고요. 그냥 관하여면 on을 쓰는 거예요. 이게 one thing이니까 그냥 관하여가 맞아요. 그래서 on이치는 맞아요, 지금은. 그것은, setting goals,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isn't happened는 곤란하고요. doesn't happened. happen은 자동사로 수동태가 쓰일 수 없고요. by chance는 우연이라는 전치사구고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라는 행위 주체 표시의 by와는 무관한 것이지요. 어려운 거 별로 없죠. 뭐 수동태가 몇개 나오는데 여러분이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를 좀 수동태 불가능한 동사들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수동태 불가능한 동사 여기도 그리고 뭐그 so as to와 to 용법의 용법이 나왔고요. 뭐 수동태가 안 되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